가진 그 앞에 유지한 상태에서 이 스크리파이터 또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정말로 그 카푸에라 뭐 스파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는 조구라고 얘기합니다. 아 조구? 조구가 뭔가요? 조구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게임이에요. 네. 조구. 네. 게임 또는 뭐 대회.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제 배운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지도 조구를 한번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조구를 할 때는 이 동그란 이 원 안에서 해야 돼요. 아, 예. 네, 이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뒤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가 여기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여기가 다 이제 악기 연주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악기 연주하면서 이제 시작을 되는 건데 자,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 같이 저랑 쪼그려 앉아서 마주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뭐 악기 연주자가 원래는 심판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시작해 어떻게 뭐 그만하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악기 연주자가 시작하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면은 서로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뭐 우리 아크로바틱 동작으로 이 원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옆돌기 하면서 들어가기. 옆돌기 하면서 그렇죠. 들어왔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증가하면서 아, 오늘 배웠던 것들을 아,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메이알로아도 그렇고 지금 했던 샤페우지코르도 동작이 커서 한 번에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연계해서 찹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약간 그 제가 영상으로만 봤던 카푸에라의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 TK 파이터 네. 전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떻게 TK 파이터 지금 해봤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런지 피하는 건 좋으세요. 오, 네, 가능성 있다. 네, 가능성. 네. 선생님, 이제 그 조구는 저희가 정말 그 좋은 경험을 해봤는데, 어쨌든 우리 TK 파이터는
택견을 수련하는 친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이종 느낌으로, 예. 우리 스테이 파이터는 좀 택견 기술로 해보고, 선생님께서는 카포에라 기술로 해서 좀 해보시고, 또 선생님께서 그걸 보면서 좀 TK 파이터의 뭐 문제점 혹은 좀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좀 멘트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택견하고 카포에라의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리듬도 그렇고, 예. 근데도 확실히 하나 지금 다른 점은 택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가볍고 빠른 발길질을 찬다면 카포에라는 가볍고 빠른 발길질을 차는데도 불구하고 발의 힘이 너무 강해 보여요. 파워가 확실하게 실려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네. 자, 우리 멜라시아 선생님 오늘 한번 해보셨는데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카포에라를 하면서 타류하고 이렇게 견주어보는 일이 지금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시간이었고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오늘 즐거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TK 파이터 어땠어요? 저 죽었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네. 발차기가 선생님 파워가 이렇게 오는 게 느껴져가지고 지금 얼굴에 티 엄청 났어요. 너무 대승이 되셨어요. 그리고 정말 멜란시아 선생님이 발을 이제 워낙 고수시기 때문에 발을 끊어주고 거리를 두고 차주셔서 그렇지 저 찍으면서 이렇게 놀랬던 적이 되게 너무 많거든요. 아 근데 정말 이래서 다른 무예, 다른 무술 찾아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좋은 장점들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저 멜란시아 선생님께서 너무 아낌없이 기술도 가르쳐주시고 또 직접 시범도 보여주시고 해서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선생님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랑 우연치 않게 이제 오락실에 갔다가 철권이라는 게임을 하고 철권! 브라질은 엄청 격해요. 브라질은 그냥 후려차버려요. 하다가 기절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갈비뼈, 안아골절 선생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